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8년 넘게 화주를 가르치면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논리,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이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의 포맷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논리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논리성이 갖춰진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구조화는 이게 딱딱 짜여진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말에 끼어들기가 힘들게 됩니다. 과연 기술은 뭘까요? 오늘 한번 배워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에서 보내드리는 고품격 화술 강좌 대화의 클래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은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형식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형식입니다. 이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는 좀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이거는 순간정리화법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세 가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몇 가지 요령들과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건 제 책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어머니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좋은 분이죠. 예전에는 저한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셨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좋은 분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제가 많이 보살펴 드려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갈 내용이 충분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일단 세 개라고 지르는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과거에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멘토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저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친구이자 동지이죠. 그리고 미래에는 제가 보살펴 드려야 될 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이런 화술 수업에서 이런 비슷한 포맷의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이걸 제 기억을 더듬어서 한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저랑 이제 이런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걸 이제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는 건 이걸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느냐, 무슨 조건으로, 어떤 포맷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포맷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조건, 이걸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이 훈련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일단 세 가지라고 지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떠올리고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안 떠오를 수도 있고 떠오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일단 세 가지라고 질러놓고 하나를 말을 하면 나머지 두 개, 세 개를 말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벼락치기 해보셨잖아요. 뭐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그 벼락치기의 효율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고 첫 번째를 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얘기하면서 또세 번째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일단 세 번째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라고 지르면서 뇌가 빠르게 돌아간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미리미리 몇 가지 포맷은 기억해 둔다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포맷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세 가지를 기억해 놓고 말을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말하는 건 소용없어요. 순간적으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 처음에는 아무 물건이나 보면서 머릿속으로 세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이거는 뭐두 분이서 같이 하셔도 좋고, 혼자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가장 효과적인 건 정말로 긴장되는 자리에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긴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훈련한다. 예를 들어서 뭐 눈앞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에 포인터가 있는데, 이 포인터를 누가 물어봤어요. 이왜이 포인터 사셨어요? 그럼 아, 제가 이 포인터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에서도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능성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유선형의 부드러운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제가 이거를 고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기능, 두 번째는 이 유선형의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자, 첫 번째 기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포맷이랑 뒤에 포맷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눈치 채셨나요? 첫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하고 하나에 대해서 쭉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둘째는 하고 쭉 풀어나가고, 셋째는 하고 풀어나갔어요. 이거의 이제 장점은 첫 번째 말을 하면서 두 번째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그 두 번째로 했던 건 처음부터 세 개를 딱딱딱 정의하고 풀어나가요. 이게 조금 더 많이 정리된 것처럼 느껴져요.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세 개를 떠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실 때 세 번째에 내가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 디자인 가격을 말해놨다가 첫 번째 기능 말하고 두 번째 디자인 말하고 세 번째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좋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후자, 처음에 이제 세 가지를 정의하고 하나, 둘, 세 개를 말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좀 나중에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처음에 뭐 어머니 예를 들었고 지금 제가 포인터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잘 들어보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떠듬떠듬 대답하는 것과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쭉 풀어나가는 것과 그 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요소에 나오는 지점의 차이가 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머니 얘기를 할 때도 첫 번째 그거는 하면서 더듬다가 어머니 절 잘 보살펴 주셨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나 나오는 그 얘기의 지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초 차이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틀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스피치를 하는 상황에서 질문을 받고 이 순간정리 화법을 써서 가정을 하면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왜 화술을 가르치세요? 화술이 뭐가 중요하다고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화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제가 화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져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잘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어떻게 교류할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화술에서 이뤄야 되는 그리고 화술을 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참 온라인이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네.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오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아무거나 그냥 말을 하라고 해봐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신기해하세요. 와,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이런 화술 말고 전혀 다른 분야. 정말 생뚱맞은 막 기린 막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요. 이거 저도 되네요. 좀 힘들지만 정말 효과적이네요. 여러분들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방금 화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쭉 풀어나갔는데 처음에 뭘 했나요? 질문을 재정의했어요. 뭐하러 화술 같은 거 가르치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질문을 제가 받았어도 화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대답하기 편한 말로 약간 재정의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화술의 중요성이라고 재정의하고 그 다음에 화술의 중요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포맷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시간을 벌었어요. 첫 번째는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를 말하면서 설명을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하고 세 번째를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포맷을 먼저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상대가 질문을 한다. 그래서 내가 좀 아는 분야다. 그럼 질문을 재정의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끼리 얘기하거나 이럴 때 뭐 굳이 질문을 재정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질문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 없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냐,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간과 그곳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곳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것,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을 못해도 좀 각자 지갑 형편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차근차근 우리가 좀 의논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떠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끼어듭니다. 끼어드는 사람은 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가 세 가지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로 말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에서 끼어들면 그 사람은 참을성이 참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끼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 아까 세 가지라고 말한다고 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 그거 마저 얘기해 볼게. 그게 방금 네가 말한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상대를 뭐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말에 끼어들었으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 말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못 끼어들어요. 왜냐면 세 가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이 세 가지라고 기억해 놓았다가 한 가지 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해? 이게 너무 자주 쓰진 마시고 그 한 가지를 두 번, 세 번 강조해 버리면 됩니다. 화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화술에서 중요한 건 역시 자기의 자신감이죠. 그래서 자신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실은 두 번째도 자신감, 세 번째도 자신감. 이거는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말은 말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은 휘발성을 가져요. 말은 날아가요. 그리고 전달성을 가져요. 상대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말은 날아가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도 거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들, 중요한 포인트들이 상대에게 의미를 가지면 그것은 앞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이나 이런 게에서 조금 허술하더라도 분명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딱딱 정의를 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 가지라고 지르는 게 중요해요. 세 가지라고 질러놔야 여러분들의 뇌가 그거에 맞춰서 생각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좀 적고 네 가지는 생각을 떠올리기가 좀 많아요. 생각을 떠올리기에. 그래서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확실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 두 가지라고 그냥 하셔도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근데 처음에 훈련은 꼭 세 가지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분야가 있고 그걸 이제 뭐 강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순간 정리를 안 해도 정리가 된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몇 가지 이런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것도 세 가지로 해서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면 말을 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라고 정의를 하고 말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포맷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총 36가지인데 오늘 뭐 36가지를 다 들려드리기에는 좀 많은 것 같고 이거는 뭐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하나하나 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면 웬만하면 세 가지는 떠올라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과거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많은 목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목표인 많은 사람들에게 화술을 가르친다.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는 다시 또 많은 꿈을 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 키워드 몇 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면접에서 그냥 쓰시면 굉장히 논리적인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하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신의 취미는 뭔가요? 아, 제 취미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과거의 취미는 굉장히 역동적인 취미들이 많았습니다. 뭐 농구라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강렬한 뭐 스케이트보드나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뭐 농구는 물론 많이 하지만요. 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엑스스포츠 같은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스포츠를 굉장히 즐겼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점 챕터 제 인생의 이
챕터의 제 취미는 조금 더 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좀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로 좀 바뀌었고요. 미래에 가질 제 취미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를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백을 좀 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취미를 갖고 싶네요.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준비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뭐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보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면 안 어색해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똑같을 거예요. 그럴듯할 거예요. 어색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 포맷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상당히 유용하고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지는 포맷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유용하고 잘 어디에나 잘 맞아떨어지고 어디에나 써먹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재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이건 좀 제품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데 이것도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어요. 기능 디자인 가격. 기능 디자인 가격. 어떤 제품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풍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풍기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바람의 세기나 이런 거에서 좀 기능적인 면에서 제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 디자인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풍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을 지출하기엔 좀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평균가에서 크게 높지 않은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연스럽게 말하잖아요. 기능, 디자인, 가격. 웬만하면 그 제품은 여기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응용해서 생각하면 기능, 디자인, 가격이잖아요. 기능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은 바깥에 있는 거고 가격은 뭐 그거를 다 아우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안쪽, 바깥쪽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36가지 포맷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드리지만 이것을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만 가르쳐드리는 또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36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실은 어떠한 방향성을 생각하면 아, 이게 다 비슷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도 조금 응용을 하면 과거는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어디서 있는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36가지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나머지는 비슷한 방향성을 다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만한 포맷 나, 너, 우리입니다. 이것도 실은 안쪽, 바깥쪽 연결이잖아요. 같은 방향성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나, 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갈등이 있어요. 뭐 연인이랑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 순간연합법을 쓰는 거는 조금 치사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예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서 좀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오해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조금 그러면 이걸 하는 것만으로 좀 상대가 좀 차분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 상황이나 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이런 순간연합법을 쓰는 건 차가워 보일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너, 우리. 뭐 이것도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일 거예요. 뭐 아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 연결이라든가 뭐 기능 디자인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라든가 생각 어떤 것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나, 너, 우리 이 포맷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회사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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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현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물론 더 좋은 거는 이제 상대부터 이야기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영업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런 제안 경우에는. 근데 이 포맷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포맷. 이 나, 너, 우리 포맷을 좀 더 확장시키면 개인, 사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회, 국가. 이 같은 방향성인 거죠. 안쪽, 바깥쪽 연결도 이 나는 나, 안쪽은 나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은 너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건 우리가 결국 연결인 거예요. 그러면 기능, 디자인, 가격과도 실은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같은 포맷이라는 거죠.
36가지를 다 안 외워도 기능 디자인 가격 써서 외우고 나노 우리 써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포맷이니까.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결국 다 이게 하나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로 좀 몇 가지 방향으로 축약되는구나.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정반합. 정반합이 있어요. 정반합. 정반합은 뭐예요? 정반합은 일단 옳다는 의견, 그리고 반은 반대 의견, 합은 두 가지를 절충한 의견이에요. 뭐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우리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그리고 상대 입장은 이런이러한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이러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실은 이 포맷인 거죠. 정반합. 웬만하면 어떤 의견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반합. 정과 반까지는 무조건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합 부분에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포맷만 더 알려드리면,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천지인의 개념이 있어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는, 뭐, 여행 갈 때 어떤 거 중요해요? 그러면은, 날씨,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누구랑 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포맷에 맞춰서 해버릇 하면 좋으니까, 여행 갈 때 저는 항상 세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일단, 날씨가 좋아야겠죠. 좋은 날씨. 제가 지금 여름, 한여름에 있다면 조금 추운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 순간에 제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날씨가 있는 지역으로 가죠.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지역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랑 가느냐.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하겠죠. 이래서 이렇게 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지인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천은 주어진 거예요. 지는 준비한 거예요. 이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라고 하면,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운이 따라야겠죠. 그 시대와 맞는 제품, 그 시대와 맞는 모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재력이 받쳐져야 됩니다. 꼭 돈만이 아니어도 그것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끈기,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 투자, 노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뭐 시간이라던가 운, 날씨, 아니면 우리의 뭐 본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주어진 것.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이라던가, 말 그대로 그 노력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틀어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감정, 이거는 물론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좀 주어진 거에 가깝죠. 이성은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무언가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실은 다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맷들에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 순간전화법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과 비슷한 방향성은 뭐 마음, 몸, 생각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 몸, 생각.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대표적인 것들, 36가지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학이나, 물론 경영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요약하고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는 그런 이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경영에서 원가 절감을 하고 매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뭐 수익 모델을 바꾼다. 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거잖아요. 뭐 3P도 있고, 뭐 학과마다 3P의 개념이 좀 다르지만, 뭐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죠. 꼭 경영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why, how, what. 이거 뭐 왜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겠죠.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정말로 말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재미있게 이야기하거나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더 똑똑해 보인다거나 논리적으로 보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좀 응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끼어들고 여러분들의 말에 무게감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정리하고 그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상대가 좀 만족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네가 한 말은 혹은 뭐 지금 누구가 한 말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지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많은 말을 안 해도 훨씬 더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10분간 얘기한 거를 내가 30초 동안 이 순간정리화법을 이용해서 딱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철수보다 내가 훨씬 더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철수는 단지 수다쟁이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는 굉장히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순간정리화법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마법 같은 기술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보면서 계속해서 세 가지를 발상하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지나가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보고 뭐 어디 팻말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고 아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자꾸 발상하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 말을 해서 내가 그걸 한번 써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 써먹는 훈련. 이게 써먹는 훈련이 되려면 그 사이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그 틀 있잖아요. 아, 그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말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뭐 거울을 보고 하시든 녹음을 하시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써먹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발상하는 훈련, 두 번째는 말투에 녹여서 그것을 포맷을 외우는 훈련, 세 번째는 실제로 써먹는 거.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훨씬 더 구조화가 될 거예요. 훨씬 더 체계적이 되고 논리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훨씬 더 존재감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꼭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 오늘 가르쳐드리는 훈련 방법대로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LBC의 워크숍에서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LBC 워크숍이 이제 매주 열리다 보니까 한 100가지 워크숍이 돌아가다 보니까 보통 2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1, 2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가고 아니면 뭐 정규 강좌 같은 경우에도 이 훈련을 하는 수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